너는 이제 새하늘님의 몸이니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니라. 상녀동 상녀야 도망쳐 이게 뭔지 알아요? 흔히 이걸 코끼리 주사라고 해요. 이거 한 방이면 코끼리도 쓰러뜨리게 하는 신경안정제죠. 저 근데 이건 뭐예요? 생명수. 아, 생명수예? 오늘 내일 하던 사람도 이것만 마시면 심통방통 일어나가 껄껄거린다니까. 이게 그냥 마시기만 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고 예.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게라 믿음. 예 맞습니다. 근데 할아버지는 황금색이네. 이거는 우리 영부님께서 세한 축복한 물인기라. 세한 축복이요? 내 거는 영부님 세족한 물. 우리 영부님 몸에 다가 축복한 물이 제일로 귀한기라. 예. 구해달라고 소리쳐 보세요. 여기서 상명을 구해줄 사람은 뭐지? 나 뿐이니까. 지금 내가 당신이 죽게 만든 그 아이와 닮아서 나와 우리 가족을 선택했다는 거야! 상명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 역시 방법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행님이 금마들이 무지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알아냈다 이거. 남 가볼긴데 가면 그놈들이 뭐 했는지 정체가 뭔지 뭐라도 단서가 나오지 않겠나. 미안해 나 때문에. 됐다.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. 돈 주고 목사직도 사고 교회돈 횡령에 여자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. 내한테 부서나 수사할 수 있는 강력히 반장님이 꼭 필요하다고요. 생사 예측 미스터리.